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안석주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혁신성장 코리아가 올해 그 여름휴가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워낙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서 세계적 트렌드와 그리고 보다 그 언론을 타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이러한 기업인들을 전문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IoT,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대표님한테 IoT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의 전문 기업인 N3N의 남영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 말씀부터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N3N은 그 IoT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네네.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핵심적인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IoT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많은 기업들과 활발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IoT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IoT가 뭔지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가 뭔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좀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IoT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시청자님한테 그 용어 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IoT는 사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큰 변화의 중심입니다. 네네. 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작은 기업입니다만 이미 5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해서 이 IoT라고 하는 게 단순히 IT 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느꼈고 사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IoT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산업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산업의 정체성, 정체되어 있는 것들의 돌파구가 고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렸으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고민하는 사항이죠. 지금 고용과 성장 문제.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도 이 방송 남 대표님을 또 N3N의 그 기업에 굉장히 기대를 걸겠는데요. 앞서 그 인사말이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셨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저희 기업은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99년도 창업을 해서 기술 하나로 매진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10년 이상 살아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어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쪽 결국은 굉장히 글로벌 우수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세계 곳곳에 팩토리 공장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솔루션을 가지고 R&D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기반에서 이제 IoT라고 하는 여러 산업, 유통, 물류, 금융, 서비스 모든 산업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미국과 유럽과 일본,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동남아시아까지도 진출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은 유수한 글로벌 IT 회사들, IBM, 네네. 오라클, 여러분들 좀 생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글로벌하게 넘버원하고 있는 네. 타블루라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당당히 각국에서의 실제 경쟁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채택되어 오고 있고 현재 아주 당당하게 글로벌 IoT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잘 안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N3N에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뵙게 되는데요. N3N이 특별한 의미가 뭔지 좀 이것부터 가겠습니다. 네. N3N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철학과 기술의 철학이어서 되게 중요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N이 세 개여서 N3이고요. 아, N3네. 아, 예, N3N인데 앞에 N 세 개는 네네.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보면서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네네. 그 정보로부터 쉽게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네네. 하는 거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늘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고 하는 거에 새로움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N이 new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새롭다고 하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네네. 또 다른 혁신에 의해서 사실 또 대체됩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저희 R&D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다음을 향해 간다는 의미로 next가 다음의 N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UI, UX라는 말을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꼭 IT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산업이 그로 인해서 변화했던 거는 사실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보고 소통하는 그 UI라고 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죠. 네네. 그게 매우 혁신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N3N도 사실 거기에 못지않은 새로운 사용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저희가 구현하는 회사다. 그리고 그거의 본질은 자연스러움이다. 누가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이 내추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N이 내추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N은 네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N3N이 글로벌하게 꿈을 펼치고 글로벌하게 성장해서 네. 정말 그 얼마나 큰 회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룬다라는 의미에서의 N입니다. 네. 그래서 N은 Infinite라고 해서 무한히 성장한다의 거기 N자를 착안해서 회사 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네. 남 대표님은 199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어떤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은 IoT 같은 4차 산업 이걸 양세대들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인터넷 하면 이제 엔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IoT 같은 4차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의 유무가 이렇게 보면 4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N3N 같은 이런 데 기업의 경쟁력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N3N에 만에 갖고 있는 플랫폼 이런 걸 좀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네네. 누가 많은 데이터들을 글로벌하게 모으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또 반대로 글로벌하게 공급하고 네네. 그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도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데이터와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차량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적으로 앞에 있는 사물의 데이터들을 전쟁을 하듯이 많이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N3N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고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게 사실은 많이 제시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지금 사실 제조만으로는 고용을 일반적인 유통의 현재 형태로서의 고용, 현재 금융 서비스로서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건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고객의 데이터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연결하고 모으고 글로벌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로 확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금융 플랫폼, 물류 플랫폼, 유통 플랫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새로운 고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 N3N은 이미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글, 아마존 이런 플랫폼들이 아직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 N3N이 강하게 갖고 있는 영상을 모으고 영상을 학습하고 학습한 영상을 자동차, 자율자동차와 물류와 유통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N3A는 그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고, 장래에는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강한 플랫폼 기업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N3N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좀 상용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N3N 거 기술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나온 거 보면요, 이번에 시험 운전하는 거 보니까 운전석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그 복잡한 서울 시내 거리에서 제대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그 혁신의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보면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나 그 일본의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저희 소프트웨어로 그 데이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그래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만, 사실 재밌는 얘기로요. 자동차가 아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요즘에 웬만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그 레인을 이탈하면 레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얼럿을 주고요. 그다음에 앞차 약간 졸면서 앞차의 운전 간격이 좁아지면 그것도 얼럿 줍니다. 웬만한 그 시스템들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낯설겠지만, 내가 손 없이 운전을 하고 싶다. 그 간단한 디바이스를 10분 정도 인스톨을 하면 웬만한 거리를 자동으로 운전합니다. 조향 장치와 브레이크와 엑셀을 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이 차가 가는 게 신기해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 측면에서의 혁신들은 그 글로벌하게는 훨씬 더 많은 단계에 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볼 때에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큰 영역에서 그 생태계에서 플랫폼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의 웨이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현재 그럼 못하는 게 뭐냐. 매일매일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합니다. 시험 운전을 하면서 수집된 영상에서 사람이 눈으로 앞에 운전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고 이게 유모차고 이게 자전거고 이게 신호등이고 예를 들면 어떤 비닐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 이건 비닐이니까 스탑할 필요 없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인지하는 것들을 생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지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영상을 지능화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네네. 구글도 사람이 매뉴얼로 합니다. 아, 우리는 AI 그렇군요. 컴퍼니라고 네네, 생각하지만 네네. 그 부분에서 N3N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많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구글보다도 앞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율주행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고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때고요. 네. 한국에서만 어떤 시험주행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네. 모든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는 함의는 우리가 재화를 잘 만들어서 글로벌 컴퍼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훌륭한 저희 경제를 이끌어 주신 기업입니다만 데이터를 한국만 연결해서 경쟁이 있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이 연결돼야 되는 거고 글로벌 플랫폼이어야지만 그게 경쟁력을 갖는 거고 거기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과 플랫폼 연대를 하고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저희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낸다면 전혀 한국이 늦지 않았고요. 저희 우수한 인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꿈이 제가 가진 꿈입니다. 네. 사실은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어디 그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남 대표님이 하신다 이렇게 좀 이 분야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990년 이런 것이 태동되기 아주 초창기에 아마 싹이 트일 때 네. 이런 쪽을 어떻게 그 미리 그 성각적인 이런 그 감각이 있으셔서 여기 창업하시게 된 건지 그것도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창업 동기 어떤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은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고 네. 실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건 있는 거고요. 사실 맨 처음에 창업할 당시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를 예측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 당시는 한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글로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되게 막연한 생각이었죠. 사실 네네. 그런 걸로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닷컴이 부밍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저는 컨설팅 업계에 있었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컨설팅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거의 핵심은 세상을 보는 눈,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좀 기른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시대가 준 기회인 거죠. 많이 배운 그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왕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 그 당시 많이 우리나라도 벤처 기업들 글로벌하게도 많이 부밍할 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와서 창업의 계기는 그렇고요. 이 분야를 선택하고 이 분야의 가능성이 글로벌하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사실 사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그 당시 PC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만들어진 시대에서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네. 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떤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운 좋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두의 말씀드렸던 많은 그 세상의 변화에서의 사업적인 기회들을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방송의 목적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이거 좀 해부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혁신성장이 뭔지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신 게 전부 혁신성장이지만 네. 이렇게 또 컨설팅 업체에 계셨으니까 네. 시청자한테 좀 이해하기 좋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은 왜 하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혁신은 네. 혁신은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요. 항상 늘 했던 얘기. 그러니까 올드 앤 뉴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게 그냥 혁신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의미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혁신의 목표는 사실 혁신을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파이가 늘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제가 뭐 경제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글로벌하게 실제 저희 사업을 펼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나라를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대한 큰 자긍심도 있고 국가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네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저희가 새로운 고용을 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없었던 파일을 만드는 그 노력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게 고용을 늘리고 정말 파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서 각 산업에서 그게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만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과감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우수한 나라고요. 우수한 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안타까운 거는 고용을 글로벌하게 늘리고 그로 인해서 파일을 늘리는 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늘 느낍니다. 같은 테크컴퍼니 입장에서 실리콘밸리에 와 있는 주잇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텔아비브라고 하는 저도 자주 갑니다. 그 테크컴퍼니들이 많아서 네네. 가보면 사실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번영되고 안정된 도시도 아니고 매일 테러를 걱정하는 도시고요. 전쟁터 같은 도시입니다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AI, 블록체인, 자율주행 전 세계의 새로운 플랫폼에 필요로 하는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거기서 R&D에서요. 맨 처음에 갖고 오는 데가 실리콘밸리고요. 네. 그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나가는 그 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저희가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어떤 선언적인 발표나 어떤 담론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많은 저희 아버님 세대나 큰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장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가 됐고 그런 책임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N3N이 상장을 할 회사로서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관심보다 저는 오히려
나도 각자에 있는 위치에서 내가 금융에 몸담고 있고 내가 제조에 몸담고 있고 내가 서비스 유통에 몸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선진 한국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반드시 한국이 선진 한국이 돼서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는 마지막으로 N3N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또 선각자 입장에서 지금 남은 시간 있잖아요. 네. N3N 그냥 자유롭게 남 대표님이 이렇게 기업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 제가 별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네. 충분히 네. 기업 시청자를 보시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진행해 주신 그 위원님 말씀처럼 그 각자는 자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 각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N3N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방향성을 주고 꿈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선언적인 방향성, 말로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많은 테크 컴퍼니들과 생태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각자 그리고 있는 꿈,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여기서 말씀드리는 플랫폼은 종래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아니고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N3N 기반에서 글로벌하게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될 수 있는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 중에 있으신 분들도 종래의 생각들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충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펼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에도 구글 이상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페이스북 이상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궁극에는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저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N3N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을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는 회사로서가 아니라 저희 자녀와 저희 가족들이 향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관심과 의견들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젊은 사람들의 도전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남 대표님, N3N의 대표인 남 대표님의 말씀 많이 이렇게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 기성세대 또 우리보다 후손 세대 지금 자녀들한테 많은 그 가야 될 방향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당면한 현안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훌륭한 기업이 지금 그 남 대표님 말씀대로 글로벌 쪽에 지향해서 지금의 유수의 뭐 구글과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이상으로 뛰어넘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도 중요하겠습니다는 국민들이 아껴주는 늘 관심사 속에 N3N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이 국민들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 대표님을 포함해서 N3N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N3N의 기업 자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 관심을 늘 보내주고 같은 일을 한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제품 자체를 애용하는 게 단순히 국산화 뭐 이렇게 해서 은드러한 것처럼 비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자기의 자사 제품은 가능한 자기의 국민들이 사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것처럼 글로벌 사회 경쟁이 치열해질 때 그 기업을 보호해주고 국민이 사랑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쭉 부탁드리면서 다음 남 대표님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N3N도
말이 좀 성장 좀 이렇게 말씀 성장을 해주시면 보다 시청자분께서 남 대표님을 그 만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기회가 오기를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남 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